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곳곳에서는 요새화가 진행 중입니다. 곧 러시아가 키이우 시내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퍼지자 시민들은 키이우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와 기갑부대가 키이우 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곧 키이우에서 큰 전투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키이우를 완전 장악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장악을 했으며 포위도 모두 포위한 것이 아닙니다. 키이우 근처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공군기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오고 간 뒤에 브로바리 모습입니다. 브로바리는 키이우로 진입하는 키이우 동안 지역이며 이곳에서 여러 차례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시찬스크 근처에서 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미를 향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볼로바카가 사실상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멜리토폴에서 멜리토폴 시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시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론을 통해 마리우폴을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우폴에 있는 탄약 저장고 등을 격파하는 데 성공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리비우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염병 투척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화염병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의 기갑, 기계화 보병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포격을 가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 공수부대가 개전 첫날 우크라이나에 공수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호스톰을 점령하기도 했으나 그 끝내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러시아의 수호의 34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연방보안국의 해외정보 책임자가 체포되어 가택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우크라이나의 저항도에 관해서 그릇된 판단을 내린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AFP통신이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생화학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